떡, 암,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설기 흰무리를 쪄 말렸다가 가루를 내어 만든 죽을 떡, 암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30페이지에 떡, 암죽 사철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서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여서 퍼가지고 설탕을 쳐서 먹이라. 비고 1.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2. 또 노인이나 약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하는 것이 좋다. 번역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서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냉수에 작은 덩어리로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인 다음 푸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비고 1.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 먹이고 2. 노인이나 약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하면 좋다. 조리법 1. 말려뒀던 백설기를 냉수에 풀어 작은 덩어리로 만든다. 2.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인 다음 퍼서 설탕을 치고 먹는다.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고 노인이나 병약자에게도 만들어 먹게 하면 좋다입니다.